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 오는 화요일입니다. 10월 22일 저는 항상 네, 엘솜 쇼핑 라이브 담당하고 있는 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머리가 네, 비가 오는 날에 저는 또 헤어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오늘 저그 엘솜에서 소개해드릴 제품 시라코스 뉴욕 홈세트 그리고 레터링 제품. 네, 정말 예쁜 레터링 네,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라이브 중에 궁금하시거나 다시 보시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다 그러면 채팅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또 새로운 채널로 또 이렇게 방송 네,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다양한 채널에서 이렇게 채팅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네이버로 보고 계신다면 알림 받기는 꼭 필수입니다. 알림 받기 꼭 눌러서 할인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엘솜에서 준비한 다양한 신제품 소식, 이벤트 소식 전해드리시면 어떨까요? 네, 시라코스 뉴욕 홈세트는 정말 말 그대로 엘솜만의 느낌 뿜뿜 담은 홈세트부터 진짜 하나하나 단품까지 구매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올려놨는데요. 시라쿠스 뉴욕은 엘솜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믿고 구매해 주시는 이유. 네, 1년 이상 직접 써본 사람의 리얼 라이브, 그리고 저희 또 구매해 주신 분들의 리얼한 후기만 보셔도 정말 구매 안 하실 이유가 없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사철 결혼 시즌, 뭐 10월 달 항상 행사 많은 시즌에 홈세트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오늘 또 특별히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라이브 특가로 오늘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라코스 뉴욕은 뭐 정품 얘기는 이제 엘솜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정품이고요. 제품 하나하나당 이렇게 예쁜 블랙의 박스 패키지가 있어요. 이건 박공기하고 16cm 접시 패키지인데 블랙의 시크한 박스 패키지 패키지가 하나씩 다 있어서 고객님들이 내돈내산이라 할지라도 정말 선물 받는다는 느낌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홈세트 구성품 오늘 판넬로 어떤 구성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제품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인 식기 세트부터 있습니다. 1인 식기 세트도 저희가 정말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사시더라도 요 구성쯤은 하나쯤 갖고 계시면 정말 급하게 친구가 놀러 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님들 쓰시기에 너무 좋은 2인 구성 A형입니다. 기본적으로 박공기 국대접 두 개씩 있고요. 쿠프라고 해서 찬기입니다. 15cm 하나, 원형 접시 16, 18, 23이 하나씩. 요거는 진짜 꿀템이에요. 원형 접시 16cm는 뭐빵 접시, 앞 접시, 디저트 접시 너무 좋잖아요. 거기에다 18cm 23cm까지 드리는 구성, 그리고 양손 스프볼이라고 해서 스프 담기에도 아이들 국대접 과일 담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양손 스프볼 작은 사이즈가 하나, 그리고 시라코스 뉴욕의 네, 머그컵이 또 유명하잖아요. 일자 머그 두개 같이 보내는 총 11피스인데 가격이 어마무시한 네, A형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인 식기 세트 C형에는요. 기본적인 박공기 국대접 두 개씩 쿠프 12cm라고 작은 사이즈 있거든요. 그거 하나가 아니고 두 개. 1인 상차림 하실 때 필수로 필요한 쿠프입니다. 요거는 반찬 용기 너무 좋아요. 15cm 하나, 원형 16cm 하나, 23cm 하나, 또 김실장 최고 추천 타운볼이 하나. 보르미올리 이태리 메이드 인 이태리 보르미올리 유리컵이 글쎄 두 개나 들어가는 C형입니다. 유리잔도 제가 살짝 보여드릴 텐데 이 유리잔은 진짜 주스 먹기에도 좋고 간단한 물컵으로 쓰시기에도 좋고 너무너무 예뻐요. 210ml 용량인데 메이드 인 이태리 유리 공예로 굉장히 유명한 보르미올리 제품으로 두개 같이 보내드리는 2인 식기 세트 C형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엘솜이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고 있는 2인 식기 세트 골라담기입니다. 골라담기. 골라담기라는 게 어려운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쓰셔야 되는 박공기 국대접 두 개씩에다가 쿠프 12cm 두 개, 원형 16cm 두 개, 레미킨이라고 해서 소스볼인데요. 요거 진짜 좀 이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옵션에서 고객님의 취향
취향에 맞춰서 큰 접시를 쓰신다, 면기가 필요하다, 아니면 나는 손잡이 타운볼 같은 게 필요하다 하시는 고객님의 취향에 맞춰서 세 가지를 고르실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잘만 고르시면 가격 대비 가성비 굉장히 좋은, 그래서 골라 담기는 또 엘솜 히트템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취향대로 고를 수 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해진 구성에 아 이거를 좀 바꿀 수 없나요? 하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골라 담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만든 세트인데, 와 4인 식기 세트 골라담기 뿐만 아니라 6인 골라담기도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4인 식기 세트 A형이고요. 밥공기 국대접 기본적으로 4개씩 들어가고 쿠프 12cm 2개, 15cm가 하나, 거기에다가 이 A형의 특징은 원형 접시 16cm가 4개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진짜 빵 접시, 앞 접시, 개인 앞 접시, 뭐 디저트 접시 적극 추천드려요. 저도 진짜 집에서 너무 잘 쓰고 있는 16cm가 4개가 들어가고요. 18cm 하나, 23cm 디너가 하나, 그리고 손잡이 타운볼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손잡이 타운볼은 말 그대로 진짜 집에서 샐러드 담기에도 좋고 오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라탕, 뭐 치즈 녹여서 볶음밥에 쫙 치즈 올린 그런 그릇으로 쓰시기에도 너무 좋은 A형입니다. 총 18피스 들어가는. 마찬가지로 B형입니다. 밥공기 4개, 국대접이 4개, 쿠프 12cm 2개, 15cm 2개, 16cm, 18cm, 23cm 원형 하나씩, 거기에다 양손 수프볼이 S사이즈가 2개, 그리고 타운볼이 하나 들어가는 18피스인데요. 저희 또 구매 고객님들의 후기 중에 제일 많은 말씀이 어떤 거냐. 구성이 너무 좋, 구성이 좋다라는 거는 진짜 저희 엘솜만의 자랑이기도 하고요. 물론 구성품 세트로 구매하셨다가 단품으로 재구매율 굉장히 많은 것들이 쿠프, 아니면 16cm 원형, 아니면 양손 스프볼 같은 아이들이 써보시니까 좋은 거 아시는 거죠. 4인 식기 세트도 마찬가지 골라담기 있습니다. 밥공기 국대접이 4개씩, 쿠프 12 2개, 15 하나, 16cm, 18cm 원형 하나씩 들어가고 레미킨 소스볼이, 이게 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소스볼 하나, 거기에다가 옵션에서 면기 같은 거는 진짜 하나만 구매하셔도 단품으로 굉장히 가격이 있는 편이에요. 물론 묵직하고 큼직해서 가격보다는 정말 너무너무 만족도 좋은 면기 같은 것들 옵션에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고객님들이 진짜 후회 안 하실 선택이지 않으실까요? 4인 식기 세트 골라담기입니다. 진짜 잘 고르시면 가성비 갑이죠. 6인 식기 세트로 넘어갈게요. 6인은 A형인데요. 총 29피스. 이게 밥공기 국대접 6개씩만 해도 단품으로 가격 담아보시면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6피스씩 들어가 있고 쿠프 12cm 2개, 15cm 2개, 원형 접시 16이 2개, 18이 하나, 23cm가 하나, 양손 스프볼 작은 사이즈 하나, 타운볼 하나, 파스타볼이 하나, 거기에다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 보르미올리 네, 유리컵입니다. 여기 6피스 들어갑니다. 이게 6피스 들어가니까 각자 식사하실 때 물컵으로도 쓰시고 간단한 네, 그 하이볼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크게 드시는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 다 여기 쫙 해서 얼음 하나 넣고 한 잔씩 하시기에도 좋은 보르미올리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 유리컵 6피스 들어가는 A형입니다. 거기에다가 6인 식기 세트, 저 B형이죠. 저희 그냥 농담 아니고 이 B형 34P는 엘솜에서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밥공기 6개, 국대접이 6개, 쿠프 12cm, 15cm가 4개씩, 그리고 원형 접시 16, 18이 2개씩에다가 23cm 디너 하나, 26cm 디너 하나, 그리고 타원 접시라고 해서 원형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굉장히 또 그 사진 찍어 놓으면 예쁜 타원 접시 24, 29 하나씩, 그리고 타원볼이 두 개, 거기에다가 양손 스프볼이 큰 사이즈가 하나 들어가고요. 이거는 파스타볼 두 개, 손잡이 타원볼 한 개, 총 34피스입니다. 가격도 가격인데 구성 거의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다고 생각되는 라인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집합제 집합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4인과 6인 고민하셨던 고객님들이 대부분 구매해 주시는 게 6인 B형입니다. 거기에다 6인 골라담기 초점이 안 맞네요. 밥공기 6개, 국대접 6개, 쿠프 12cm 2개, 15cm 2개, 원형 접시 16, 18이 2개 시계 옵션에서 3개,
고객님이 원하시는 타원 접시 큰 거든 뭐 타원볼이든 면기든 아니면 작은 쿠프 같은 거 원 플러스 원 두 개씩 드리는 옵션도 굉장히 인기 많은 6인 식기 세트 골라 담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8인 식기 세트입니다. 8인 식기 세트 A형입니다. 이거는 총 70피스짜리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검수하다가 진짜 뒤로 꼴깍 넘어갈 만큼 피스가 많은 집에 손님 오시는 경우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사 준비하시면서 구매 많이 해주신 70피스 A형입니다. 밖공기 국대접 8개씩, 쿠프 12cm, 15cm 4개씩, 그리고 원형 접시가 8개 들어갑니다. 18cm 원형이 4개, 23cm, 26cm 원형이 2개씩, 면기가 4개 들어갑니다. 4개. 면기는 진짜 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실물이 훨씬 크고 든든하고 쓰임새 많은 면기입니다. 타원 접시 24cm 2개, 29cm 2개, 사각 접시가 2개, 양손 스프 볼이 SM이 2개씩 끝이 아닙니다. 손잡이 타원볼이 2개, 타원볼이 2개, 파스타볼이 4개, 레미킨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4개씩 해서 총 70피스고요. 진짜 뉴욕의 모든, 거의 모든 라인이 머그만 빼고는 진짜 거의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70피스 A형입니다. 그리고 8인 식기 세트 B형입니다. B형. B형. 요거는 밥공기 국대접이 기본 8개고요. 쿠프 12cm 4개, 15cm 8개, 18cm 원형이 6개, 23cm가 4개, 26cm가 2개, 타원볼이 2개 들어가는 총 42피스 구성인데 이거는 좀 이제 큰 접시 그리고 밥공기 국대접 필요하신 고객님들 에어비앤비 하시거나 좀 숙박하시는 고객님들이 구매 많이 해주시는 42피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짠! 8인도 골라 담기가 있는데요. 밥공기 국대접이 8개씩 쿠프 10이 4개, 15가 2개 원형 접시가 기본적으로 16이 4개, 18이 2개가 들어가고요. 옵션에서 고객님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는 엘솜만의 느낌 빵빵한 네, 골라 담기까지 해서 오늘 저희 엘솜에서 준비한 구성품들 판넬로 이렇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단 시라쿠스 뉴욕은 홈세트로 구매하시는 게 망설여지신다. 그러면 오늘 자세히 보여드릴 이런 밥공기 국대접만 바꾸셔도 식탁이 달라진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런 모습이에요. 동글동글 귀여운 크림 화이트 바탕에 정말 옆모습, 식탁 옆모습이 이런 느낌. 이게 밥공기, 이게 국대접인데요.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도톰한 두께, 기분 좋은 묵직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1년 이상 집에 뉴욕으로 사용 중이고요. 일단 밥공기 국대접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밥공기 이런 느낌입니다. 짜잔! 너무 귀엽죠? 제가 장갑이 되게 화이트 컬러인데 보시면 약간 크리미한 네, 화이트. 부드러운 크림색입니다. 촌스러운 아이보리 색상 생각해 주셨다면 정말 큰 오산.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 느낌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밥공기입니다. 되게 두툼하죠? 소재 자체가 포쉐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소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는 좀 되게 작고 기존에 쓰셨던 밥공기보다 사이즈가 너무 작나 하실 수 있지만 밥공기 자체 굉장히 튼튼하면서 오밀조밀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실제 밥을 담으시면 작다는 느낌 안 드실 거예요. 굉장히 정량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넘치지도 않는 식사 끝나고 나셨을 때는 아 배부르다 잘 먹었다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밥공기입니다. 밥공기 이런 느낌이고요. 되게 귀엽죠. 손에 쏙 들어오는 느낌. 뭐 사이즈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이런 거는 저희 상세해서 네 좀 더 자세히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실물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네 귀엽고 앙증맞은 밥공기. 그래서 저는 밥공기에 요거트도 덜어 먹고 그 과일 같은 것도 담아 먹고 했을 때 느낌 너무 좋아요. 국대접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용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정품 네 투명 스티커가 옆에 붙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국대접은 조금 더 큼직해집니다. 도톰한 두께, 디자인 동일하고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밥 공기 국대접 폭에 놨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더 지름 네 넓어지고 두께는 거의 동일하면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깨끗한 크림 화이트 느낌. 네. 여기 지금 이게 투명 스티커인데 요거는 네 제품 확인하시고 싹 떼내시면 물 묻히니까 더 떼기가 힘들더라고요. 깨끗하게 떨어지는 느낌. 정품 로고는 하단에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밥공기 국대접 보여드렸고요. 지금 깔끔하죠. 뭐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다 한들 밥공기하고 국대접 이렇게 포개놓고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실제로 보시면 더 예쁠 거예요. 밥공기 국대접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찬기라고 부르는 쿠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쿠프는 12cm, 15cm 처음에 봤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12cm, 15cm 사이즈 차이가 3cm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죠? 요거는 진짜 반찬 하나 딱 담기에 쌈장류, 짭조름한 반찬 같은 거 담기에 좋고 쿠프 15cm는 진짜 국물 앞접시로 쓰셔도 무방할 정도의 높이 그리고 프레임 두께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12cm, 15cm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반찬 하나 딱 담기에 1인상 차림 하셨을 때 반찬 하나, 장류 이런 거 딱 담아내기에 딱 좋은 쿠프 12cm고요. 요거는 쿠프 국물 앞접시로 쓰시기엔 조금 작다는 느낌 드실 겁니다. 요거는 네, 국물 앞접시로 쓰셔도 너무너무 좋은 네, 프레임도 굉장히 두꺼워지고 높이부터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국물 덜어 드실 때나 아니면 열무 물김치 같은 거 아니면은 개인 샐러드로 접시로 쓰시기에도 딱 좋은 쿠프 12cm, 15cm입니다. 요런 사이즈 차이 요 정도. 네, 되게 활용도 좋아요. 쿠프 15cm는 진짜로 홈세트에 있는 구성 써보시다가 같이 요런 라이브 알림받게 해놓으셨다가 재구매율 굉장히 높은 찬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렇게 잠깐 네 스콘 이렇게 담아놓은 접시가 원형 접시입니다. 이게 아침에 어제 저녁에 저희 딸내미가 구워준 거예요. 자랑하려고 갖고 왔어요. 이게 16cm 원형인데 진짜 그 스콘 하나 딱 담아내기에 빵 접시, 디저트 접시, 앞 접시로 너무너무 좋은 사이즈. 기본적으로 1cm 정도 이렇게 프레임 둘러져 있는 깨끗하고 진짜 질리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저도 너무너무 강추드리는 이거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중간에 이렇게 투명 스티커 붙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1cm 정도의 프레임에 음식이 집중되는 효과.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정품 로고 위에 이렇게 정품 스티커 두 개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진짜 공식 수입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저희가 공급받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제가 또 16cm 원형을 좋아하는 거는 여기 손에 잡히는 요 부분이 굉장히 도톰하다 보니까 잡았을 때 뭔가 좀 든든하다는 느낌. 그리고 뉴욕이 또 좋은 이유는 전자레인지, 식기 세척기, 오븐 사용이 가능해서 고객님들이 진짜 데일리 식기로 쓰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양손 스프볼 받침대로 저희는 쓰기도 하고 저는 간혹 쌀국수 같은 거 요즘 날씨에 너무 좋잖아요. 국대접이랑 이렇게 매치하시면 스프볼, 국대접이 아니라 스프볼로도 저희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16cm 원형은 같이 이렇게 레이어드, 받침으로 레이어드 하시면 집에서 그냥 간단한 면 요리 같은 거 딱 드실 때 이렇게 네, 스프볼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 16cm 원형 접시. 빵 담았을 때 제일 예뻐요. 그래서 카페 하시는 사장님들이 진짜 많이 구매해 주시는 시라쿠스 뉴욕 원형 16cm 소개해 드렸고요. 일단은 16cm 다음으로 18cm입니다. 18cm 이 정도 차이, 2cm 차이인데도 요거는 높이가 살짝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홈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국물 자박자박 있는 제육볶음 같은 거 담아내기에도 너무 좋고요. 일단은 16cm하고 이렇게 사이즈 비교를 좀 해봐 드릴게요. 이런 느낌. 디자인하고 되게 동일하지만 프레임 두께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높이 자체가 18cm는 조금 더 이렇게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음식 담았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샐러드 같은 거 드실 때도 조금 더 자박자박 소스 부어서 드실 수 있는 정도의 그리고 큼지막한 케이크나 큼지막한 피자 같은 거 앞접시로 쓰시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18cm 원형입니다. 16cm하고 이 정도 차이.
굉장히 도톰해요. 옆모습이 전도 되게 좋아요. 도톰하기 때문에 손으로 잡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편안하고요. 16cm는 앞접시로 너무 좋지만 앞접시로 좀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또 18cm로 많이 선택해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디너 접시 네, 23cm, 26cm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 차이 3cm 정도인데 26cm 아무래도 사이즈 커지다 보니까 프레임도 조금 더 두꺼워지고요. 23cm는 네, 파전 같은 거 붙여서 드실 때는 한 분이서 드시기 딱 좋은 사이즈지만 저는 또 한 접시 요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밥 담고 고기 담고 야채 담고 한 접시로 딱 끝내는 그런 느낌으로 쓰시기에도 좋아요. 아니면 뭐 이제 그 샐러드나 이런 또 양식 계열을 담았을 땐 또 느낌이 되게 레스토랑 분위기 나서 집에서도 레스토랑 분위기 내시기에 딱 좋은 네, 23cm 원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레미킨 소스볼 살짝 레이어드해서 쓰시면 진짜 레스토랑 분위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소개해드릴 소스볼인데요. 23cm 원형은 조금 더 활용도 있지만 4인 가족 정도 넘어가시면 이렇게 26cm 정도 원형으로 조금 더 과감하게 파전도 좀 넉넉하게 음식도 좀 푸짐하게 담아내시기에 좋은 26cm 원형입니다. 사이즈 차이가 제법 있어요. 프레임도 살짝 더 두꺼워지고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묵직하다는 느낌으로 쓰실 수 있는 26cm. 저희 6인 식기 세트부터는 26cm 고민 안 하시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깔끔한 디자인에 이거 스티커 제거하고 네 뒷부분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옆모습 굉장히 도톰하죠. 진짜 그 갓 구운 고기 같은 거 딱 깊이 해보시면 느낌이 진짜 레스토랑 비싼 레스토랑 분위기를 그냥 비슷한 레스토랑 음식을 집에서 그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26cm 원형입니다. 23cm 원형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18cm 원형 그리고 16cm 원형까지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이즈의 원형 접시 보여드렸습니다. 원형 접시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활용도가 너무너무 좋은 시라쿠스 뉴욕 원형 접시 안 써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추천합니다. 레미킨입니다. 레미킨 소스볼이고요. 요거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인데요. 요 작은 사이즈는 저희 그 또 3구 소스볼 세트로도 굉장히 인기 있기도 하고 큰 접시, 타원 접시에 레이어드 해놓으니까 제일 예쁘더라고요. 사각 접시에도 레이어드 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쌈장 아니면 뭐 소스류, 케찹류, 마요네즈류 담아서 내시기에 딱 좋은 느낌의 레미킨이고요. 요거는 네, 레미킨 큰 사이즈입니다. 제법 사이즈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뭐 야채 스틱 같은 거 디피하기에도 좋고 치킨 무나 피클 담아내기에도 딱 좋은 깍두기 같은 거 딱 면 요리할 때 김치 간단하게 내기에 좋은 레미킨 소스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투명 스티커 옆에 삐뚤하게 붙어있네요. 요거 좀 밑바닥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밑바닥이 네, 무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슬가슬 무광 처리. 옆에서 보시면 반짝반짝 전체적으로 유광 도자기이지만 하단에 무광 처리되어 있는 게 레미킨 소대 그리고 양손 스프볼 손잡이 타운볼처럼 오븐 사용하셨을 때 열 전도율 전자레인지를 돌려봤더니 제가 진짜 음식 다 먹고 난 다음까지도 이 하단이 따뜻할 정도로 열 전도율 굉장히 좋고요. 간단하게 오븐 사용하셨을 때도 진짜 빠르게 요리될 수 있도록 전도율 높이면서 미끄럼 방지 효과까지 있는 레미킨 소스볼입니다. 되게 앙증맞죠? 요거는 저희 또 엘솜에서 한동안 너무너무 품절이라서 속상했던 소스볼 3구 세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아카시아 통 원목 받침에 레미킨 소스볼 3개 구성이고요. 요거는 삼겹살 같은 거 드실 때 마늘 편 썬 거, 고추, 쌈장만 담아놔도 이쁘지만 저는 맥주 같은 거 한 잔 먹을 때 꼭 안주 필요하잖아요. 견과류에 그 마른 안주 있잖아요. 건포도 같은 거. 마른 안주 딱 담아내기에도 좋고 간단하게 월남쌈 같은 거 드실 때 소스류 막 바닥에 펼쳐놓는 것보단 이렇게 트레이에 정갈하게 딱 담아서 내보세요. 고객님들이 진짜 만족도 높은 세트이기도 하고 이 원목 트레이가 한동안 되게 품절이라서 속상했어요. 계속 품절이었다가 지금 입고가 돼서
이렇게 간단한 커트러리 트레이로도 쓰실 수 있는 원목 트레이입니다. 이건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어떤 고객님은 여기에다가 차키, 액세서리 같은 거 놓는 받침으로,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쓰시고, 간혹 그 외에 있잖아요. 좀 화장대 앞에 좀 지저분한 화장품들 딱 세워놓는 용도로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카시아 통 원목 트레이에다가 크림 화이트에 예쁜 느낌의 이렇게 소스볼 3구 세트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쫙 둘러봐 주십시오. 가격 대비 만족도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레미킨 소스볼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진짜 저도 쓰고 있지만 밥공기, 국대접 뭐 이런 원형 접시는 기본 한식 상차림에 정말 어울린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뭐 양손 스프볼 이런 아이들은 진짜 간단한 상차림으로도 되게 되게 변화무쌍한 한식, 양식, 중식, 양 뭐 일식을 아우르는 접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양손 스프볼 작은 거 큰 거거든요. 이게 작은 사이즈고 이게 큰 사이즈. 스프 담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저는 이거 아이들 국대접으로도 너무 잘 쓰고 있고요. 간단한 방울토마토, 샤인머스켓, 과일 접시로도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양손 스프볼입니다. 작은 사이즈. 그리고 제가 아까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5분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란 반찬 없을 때, 엄마들 진짜 반찬 없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계란 두 개 탁 풀어서 그냥 새우젓 조금 다져서 넣고 쪽파 다져서 탁 풀어서 전자레인지 잉 돌려내면 계란찜 뚝딱입니다. 이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까 레미킨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하단에는 가슬가슬 무광 처리. 그렇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간혹 여기 칠이 덜해졌어요 하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열전도율 굉장히 높아지고요. 미끄럼 방지 효과까지. 아까 제가 16cm 원형이랑 살짝 레이어드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쓰시면 진짜 비싼 베이글집 가서 양송이 스프 비싸게 드시지 마시고 시판용 양송이 스프에 그냥 이렇게 스푼 하나 딱 꽂아서 드시면 여기가 브런치 맛집이에요. 내 집이 브런치 맛집이 되는 그릇이 그만큼 네 굉장히 느낌이 굉장히 심플한 듯 하면서도 되게 트렌디한 느낌입니다. 깔끔한 크림화이트라서 가능하고요. 양손 스프볼 같은 경우는 계란찜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들 간단한 누룽지, 시리얼 이런 거 말아서 주기에도 너무 좋은 양손 스프볼 작은 사이즈. 이렇게 빵하고 같이 스프 매치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큰 사이즈. 조금 더 커지는데 이게 간혹 이제 면기로 쓰시려고 구매하셨던 고객님들이 높이가 살짝 아쉽다라고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라면을 제가 넣어봤더니 국물이 거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들어가. 짜장라면은 되게 예쁘게 당기더라고. 짜장라면에다 후라이 하나, 써니사이즈업 아시죠? 느낌 아시죠? 계란 후라이 하나 딱 얹어서 한 끼 드시기에 딱 좋은 네, 양손 스프볼 M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광 처리되어 있어서 고객님들이 편하게 5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는 한 번씩 치즈나 초콜릿 네, 녹여서 아이들 재미있게 찍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한 번씩 세팅해주는데 너무 좋아요. 이것도 계란찜 하셨을 때 한 4분 정도 드실 수 있는 사이즈. 굉장히 활용도 좋은 양손 스프볼입니다. 사이즈 살짝 비교해드릴게요. 그 다음이 손잡이 타운볼인데요. 손잡이 타운볼은 저희 또 4인 식기 세트에 구성에 들어가 있던 이렇게 보시면 진짜 그라탕 용기로 많이 아시고 계시는 타원 형태의 25cm 그리고 높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여기에다 이제 뽀글이 같은 걸 자주 해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 부분 무광 처리되어 있는 5분 사용하셨을 때 최적화 정말 사용하기 편하고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귀엽죠. 손잡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귀엽기도 귀여운데 집에 갖고 계시는 우드 트레이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해보시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요즘같이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시즌에 진짜 따뜻한 볶음밥에 그냥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된장국 하나만 있어도 정말 맛있는 식사 상차림인데 그릇을 또 이렇게 약간 좀 양식기 같은 데다 담아서 세팅해 보십시오.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단 보여드릴게요. 네, 가슬가슬 무광 처리. 5분 사용 전자레인지 사용하셨을 때
미끄럼 방지하면서 열전도율. 제가 그 뽀글이 해먹고 나서 추운 날은 여기 배 이렇게 대고 있어요. 따뜻해가지고. 그 정도로 열전도율 굉장히 좋고요. 손잡이 타월 같은 경우에는 진짜 면 요리 담았을 때, 특히나 샐러드 같은 거 담았을 때 너무 예쁩니다. 손잡이가 또 이렇게 앙증맞은 느낌이라서 활용하시기에 따라서 양식도 어울리고 한식도 어울리고 분식도 어울리는 네, 손잡이 타월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네, 타운볼입니다. 이 타운볼은 샐러드, 파스타, 볶음면, 잡채, 불고기, 메인 요리 담았을 때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카레 같은 거 담아내도 너무 예쁘게 연출이 돼서 제가 진짜 저희 그 신랑도 가끔 제가 늦게까지 근무하는 날은 밥을 해주는데 이 접시 너무 좋다고 엄지척척 해줬던 옆에서 보셨을 때 이런 도톰한 두께뿐만 아니라 높이가 굉장히 또 얕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깊지도 않아서 음식 담아놨을 때 식사하실 때조차도 이게 기분 좋은 타운볼입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타운볼인데요. 일단은 파스타 요리 담았을 때 예쁘기도 예쁘지만 네, 한식, 잡채 이런 거 불고기 이런 것만 세팅해 놓으셔도 되게 예쁜 타운볼이에요. 26cm인데 여기 너비가 거의 20cm에 가까운 그렇지만 뭐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한 11cm 정도로 굉장히 담았을 때 푸짐하게 담기면서 예쁜 접시 중에 하나입니다. 타운볼입니다. 손잡이 타운볼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타운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원형 접시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쓰실 수 있도록 타원 접시 소개해드릴게요. 저희가 그 6인 구성부터는 이렇게 타원 접시가 두 가지 사이즈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타원 접시가 상세에는 25cm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4cm로 리뉴얼이 되면서 박스에는 네, 오벌 플레이트 24cm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같은 제품입니다. 프레임 마찬가지로 1cm 정도로 둘러져 있는데 보통의 길쭉하기만 한 타원 접시하고는 또 되게 달라요. 이게 너비가 거의 20cm에 가깝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뭐 생선 요리 담기에도 너무 푸짐하게 담긴다. 아니면 아까 이렇게 네, 레미킨 레이어드 하면 진짜 레스토랑 분위기 내시기에 딱 좋은 골라 담기 하시면 이런 거는 또 좋은 가격에 골라 담으실 수 있는 타원 접시입니다. 24cm, 25cm 같은 제품이고요. 1cm 정도의 프레임 덕분에 손으로 잡아서 서빙하실 때나 이동하실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잡아서 쓰실 수 있는 타원 접시. 그리고 이건 타원 접시 큰 사이즈입니다. 29cm짜리 큼지막하죠. 이거는 진짜 대왕 왕족발 특대 사이즈 푸짐하게 들어가고요. 한쪽에 야채, 한쪽에 뭐 이렇게 소스 같은 거 이렇게 얹어놓고 쓰시기에도 너무 좋은 타원 접시 29cm입니다. 프레임 살짝 더 두꺼워지고 굉장히 묵직한 편입니다. 굉장히 묵직해요. 그래서 더 메인 접시로 쓰시기에 딱 좋은 손님 상차림 하셨을 때 배달 음식이건 뭐 밀키트건 담는 그릇만 예뻐도 진짜 그 뭐 되게 정성껏 요리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접시가 주는 그릇이 주는 힘이 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뒷부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네, 스티커 두 개 붙어 있고 정품 로고까지 확인이 가능한 타원 접시 옆모습 굉장히 두툼하고요. 잡았을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 프레임도 굉장히 두꺼워지고 깨끗한 크림 화이트 바탕에 어떤 음식을 세팅하시더라도 진짜 깔끔하게 연출이 될 타원 접시입니다. 이런 정도 프레임 굉장히 차이가 있죠. 타원 접시는 또 원형하고는 되게 다른 느낌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단품으로도 네, 구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네, 면기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골라 담기 잘하신 고객님들 면기만 이렇게 담아놓으신 고객님도 계신데 18cm 지름입니다. 두께가 거의 0.5에 가까운 높이 부분에서도 손가락 쫙 펴서 들어도 진짜 묵직하다고 느껴지실 만한 면기인데요. 이거는 라면 두 개 국물까지 쏙 들어가지만 그 오뎅 같은 거, 요즘 날씨에 진짜 어묵 우동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꽂아서 중앙에 딱 넣고 나눠서 드시는 용도로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물 같은 거 무치시거나 비빔밥 같은 거 양푼이도 좋지만 때로는 좀 분위기 내고 싶으실 때 딱 이렇게 하실 때 너무너무 좋은 면기입니다. 진짜 따뜻한 국물이 그리운 계절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면기가 더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8cm 면기입니다. 너무 든든한 한두 개만 갖고 계셔도
또 4인 가족이 딱 중앙에 놓고 덜어서 드시기에 딱 좋은 면기 소개해드렸습니다. 밥 공기 국대접하고 같은 스타일의 예쁜 면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스타볼입니다. 파스타볼. 25cm 파스타볼이고요. 일단은 3.5cm 프레임 쫙 둘러져 있고 여기 안쪽에 음식 담기는 부분 18cm 정도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진짜 이거 1인 파스타만 담을 수 있나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볶음 요리, 찜 요리 수북하게 담아냈을 때 메인 접시로 쓰시기에 좋고요. 물론 1인 상차림에 예쁘게 돌돌돌 말린 파스타 담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네. 25cm 파스타볼입니다.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라서 질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고요. 제가 또 이런 파스타볼은 무거워서 혹여나 깨트릴까봐 걱정하시지 않도록 포쉐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내구성 강한 소재 그리고 식기 세척기 마구마구 돌려도 상관이 없어서 너무 편하게 쓰고 있는 파스타볼입니다. 25cm 굉장히 듬직한 파스타볼 네, 옆에서 이런 뒷부분 이런 되게 든든한 파스타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뉴욕에서는 또 이런 사각 접시를 네, 보실 수 있어요. 사각 접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사각 접시입니다. 26cm짜리 사각 접시인데 뭐가 군더더기가 없는 디자인.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뭐 안에 각이 져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깔끔한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레이어드 하시면 진짜 먹태의 청양마요, 감자튀김에 케찹 이렇게 세팅하셔서 안주, 반찬 네, 그런 거 담으시기에도 좋고 샌드위치나 이런 거 담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샌드위치나 아니면 유부초밥 같은 네, 조금 디피를 좀 이렇게 색다르고 너무 센스 있게 해보시고 싶으실 땐 사각 접시 굉장히 많이 선택해 주시고 뒷부분은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깔끔하죠. 뭐가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해서 사각 접시는 네, 단품으로도 굉장히 구매 많이 해주시는 접시 중에 하나인 사각 접시 소개해드렸습니다. 폭이 한 13cm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뭐 각이 져 있거나 이렇지 않아서 음식 담았을 때도 굉장히 푸짐하게 담기고요. 일단은 뭐 아이들 간식 이렇게 내기에도 딱 좋은 사각 접시. 진짜 깔끔해요. 이런 부분들 곡선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돼 있어서 사각 접시는 두고두고 쓰실 수 있는 생선 같은 거 아니면 좀 김치 같은 것도 좀 오이 소박이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담아내시면 딱 좋은 사각 접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다음 이런 머그 타입도 있어요. 머그도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인데요. 뉴욕의 1점 머그는 저희 2인 식기 세트에 두 개 넣어드리는 구성에 있는 세트 중에 하나인데 두 분이서 커피 드실 때, 물 드실 때 아니면 뭐 간단한 뭐 차 드실 때도 너무 좋고요. 손잡이도 굉장히 편안한 300ml 용량 1점 머그입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정품 로고 심플하게 들어가 있어서 뭐가 군더더기 없이 딱 쓰시기에 좋은 1점 머그 그리고 요거는 오목 머그라고 해서 네 350ml 용량인데 카페 머그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을 네, 디자인입니다. 다 그립감 편안하고 손잡이 두툼하고요. 입이 닿는 부분도 굉장히 도톰해서 이 세트 구매하시면서 추가로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시는 시라쿠스 뉴욕 머그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뭐 홈세트뿐만 아니라 오늘 또 단품으로 굉장히 네, 좋은 가격에 네, 라이브 특가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방송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여건 너무 죄송합니다. 라이브 특가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레터링 소개를 해드릴 텐데 레터링 제품은 네, 뉴욕하고 같이 매치해서 쓰시기에도 너무 좋고요. 레터링 제품 자체가 일본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메이드 인 저팬 제품에다가 뉴욕에서 없는 구성들 특히나 뭐 쿠프 18cm나 파스타 21cm 정도 아까 보여드렸던 큼지막한 파스타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드해서 같이 뉴욕이랑 써보시면 좋을 파스타 접시까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쿠프입니다. 쿠프 15cm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레터링이라고 해서 접시에 그냥 전사지 쫙 해서 프린트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거는 설거지 하다 보면 식세기 쓰시다 보면 금방 지워져서 나중에 되게 보기 싫은 거 아시죠? 요거는 음각기법이라고 해서 파냈습니다. 말 그대로 파냈어요. 파낸 부분이 손으로 만졌을 때 도돌도돌 느껴지는 요 느낌이 굉장히 빈티지하고요. 색상은 그린, 딥시 그린, 딥시
그린. 그리고 요거는 브라운 컬러.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의 브라운. 진한 브라운이 아니고 정말 좀 약간 세월의 느낌을 그대로 받은 듯한 네, 빈티지 브라운. 거기에다가 15cm 쿠프 양 사방으로 요런 라인까지도 다 둘러놨어요. 다 둘러놔서 이렇게 보시면 손으로 다 만져지는 느낌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뒷부분 이렇게 메이드 인 저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라쿠스라는 브랜드에 굉장히 다양한 라인이 있는데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빈티지한 무드의 레터링 접시는 정말 아마 다른 데서 찾아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쿠프 15cm 아까 뉴욕이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쓰셔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저도 이거 쿠프 15cm 너무 잘 쓰고 있는데 반찬 담았을 때도 예쁘지만 요 아이는 과일이나 요거트 이런 거 담아놓으니까 진짜 예쁘게 사진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메이드 인 저펜이기도 하고 포쉐린이라고 하는 소재 그리고 단순히 프린트된 레터링이 아닌 하나하나 음각으로 파는 기법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발수 패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광의 느낌을 내면서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다 보니 빈티지한 느낌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브라운입니다. 쿠프 15cm고요. 이렇게 그린 컬러도 굉장히 인기 많은. 이게 호불호가 조금 있어요. 호불호라기보단 색상에 조금 고민이 되시는 고객님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을 처음에는 되게 예쁘게 봤었는데 볼수록 매력적인 건 브라운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쿠프가 18cm가 있습니다. 쿠프 18cm. 되게 예쁘죠? 이게 사진 어디 뭐 이렇게 핫한 뭐 이런 게시물 같은데 네 보시면 되게 예쁘게 샐러드 같은 거 세팅해 놓은 사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예쁘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이게 말 그대로 음각 기법이라 손으로 만졌을 때 도돌도돌 느낌 재밌고요. 쿠프가 이게 18cm인데 높이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이거 간단한 아이들 면요리 담아내니까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과일 담아냈을 때도 예쁘죠. 두루두루 쓰시기에 너무 좋아요. 18cm 쿠프인데도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고객님들이 면요리 담았을 때 너무 예쁘다고 해주시는 18cm입니다. 아까 15cm 쿠프하고는 되게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요거 브라운입니다. 아 레터링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기본적인 화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조차도 레터링은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색상 자체도 예쁘지만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네 어떤 분은 되게 컨트리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부분이 약간 조금 요런 빈티지한 색상 때문이 아닌가 은은하게 발색되는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메이드 인 저펜이잖아요. 요렇게 보시면 네 메이드 인 저펜. 그리고 이 레터링은 또 정품 패키지가 굉장히 또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 또 엘솜의 느낌의 리본을 이렇게 묶어놓긴 했지만 이런 느낌이래요. 네, 정품 이 박스 패키지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레터링이라고 해서 굉장히 예쁘게 또 되어 있어서 또 선물용으로는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이사 선물, 결혼 친구 선물로 굉장히 인기 많은 레터링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쿠프 느낌의 파스타 볼입니다. 이거는 진짜 저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파스타 볼. 너무 예쁘죠? 이게 21cm 파스타 볼인데요. 이게 거의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2.5cm 정도라서 널찍합니다. 생각보다 널찍하게 활용도 너무 좋은 파스타 볼이고요.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레터링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뒷부분에 이런 네, 메이드 인 저펜 표기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스타 21cm는 진짜 생각보다 저는 이게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적극 추천드리는 파스타 접시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예쁘죠? 샐러드 같은 거 담아놨을 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일단 이런 느낌. 뉴욕에 없는 느낌이다 보니까 되게 활용도 좋은 21cm. 그리고 뉴욕에 이런 원형 접시 같은 거랑 같이 세팅해 놓으셔도 너무 잘 어울리는 레터링입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뒷부분에 살짝 비치는 이런 네, 화이트하고도 같이 테이블 세팅해 놓으시면 매치가 너무 잘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네, 레터링이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이 너무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린 컬러 이 부분 정품 메이드 인 저 파스타 머리 파스타 이런 부분도 되게 감각적으로 되게 레터링 되어 있고 여기 진짜 진한 토마토 파스타 쫙 올려서 먹으면 아우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은 파스타 접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레터링하고 진짜 잘 어울리는 거를 소개해드릴까요? 네, 이거 타운볼입니다. 와, 진짜 시라쿠스라는 브랜드 명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것도 정말 깔끔한데 색깔마저 예쁜 이 발수 처리된, 이 무광 처리된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까지 들고요. 이건 타운볼 25cm짜리인데 제가 이거 면열이 담아봤는데 정말 많이 담기더라고요. 사실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이 담기는 타운볼 25cm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런 부분들 음각 처리 굉장히 센스 있게 잘 돼 있어요. 너무 꽉 차 있으면 되게 좀 답답해 보였을 텐데 한쪽으로 이렇게 네, 레터링 잘 해줬고요. 그만큼 탁 시라쿠스 자랑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레터링 되어 있습니다. 타운볼은 약간 이런 형태가 굉장히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아까 그 뉴욕의 사각 접시처럼 뭐가 군더더기가 없는 네 이런 느낌이라서 네, 음식 담았을 때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되는 타운볼입니다. 브라운 컬러인데 이거는 그린 컬러예요. 그린 컬러 야채 샐러드 담아보십시오. 진짜 예쁘게 표현돼요. 너무 예쁘죠. 딥시 그린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민트 컬러도 아닌 것이 올리브 색상도 아닌 것이 굉장히 오묘한 그린 컬러입니다. 부분 정품 룩 메이드 인 저팬까지 빗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네요. 이런 날은 진짜 파전에 막걸리 먹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일단은 뉴욕에 없는 쿠프 18cm라든지 파스타 21cm는 이렇게 레터링으로 같이 레이어드해서 한번 써보시면 진짜 예뻐요. 너무너무 예쁜 네, 레터링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16cm 원형입니다. 원형 레터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린 컬러의 레터링 아! 너무 예쁘죠? 일단은 이렇게 작은 그 16cm 원형에 이렇게 스콘 하나만 딱 딥해놔도 이건 뭐 사진 찍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디저트 접시로 쓰시기에도 좋고 저는 이거 그걸로 잘 쓰고 있어요. 그 아까 그 스프 볼 같은 받침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쓰실 때 이런 뭐 접시랑 이렇게 받침으로 포인트 주셔도 너무 예쁜 대접인데 대접 같지 않은 저는 이렇게 레이어드를 자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놓으면 진짜 국대접인데 받침 하나 이렇게 세팅하시면 국물 요리나 스프 요리나 담아냈을 때 진짜 레스토랑에서 먹는 느낌 나거든요. 레이어드 해서 쓰시기에도 좋고 빵 접시로도 쓰시기에도 좋고 과일 디저트 접시로도 쓰시기도 좋은 16cm 원형입니다. 이거는 프레임이 살짝 두꺼워지고 이렇게 양 사방으로 둘러져 있으면서 네 굉장히 감각적으로 레터링된 부분 이런 느낌. 이거는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도 되게 예뻐요. 정말 진한 브라운이 아니라서 그리고 음각 처리되어 있어서 조금 더 감각적으로 네, 사용하실 수 있는 레터링입니다. 이런 라인도 다 음각 처리되어 있어요. 손으로 만졌을 때 다 느껴지는 이렇게 네, 땅땅 점까지 깔끔하게 정말 16cm는 추천드리는 접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이 20cm 원형입니다. 20cm 원형은 네 요런 예쁘죠. 진짜 예쁘죠. 20cm 원형이 아무래도 그냥 디저트 담기에도 아니면 음식 담기에도 가장 진짜 노멀한 사이즈가 아닌가. 그러면서 테두리 부분 프레임 있고요. 레터링도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짜 예쁩니다. 20cm 접시나 이렇게 16cm 접시는 선물하셨을 때 굉장히 만족도 높은 네, 시라쿠스 레터링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저팬이고요. 일단은 음각 기법, 발수 패드 이런 거 다 떠나서 레터링 접시 되게 빈티지한 색감도 예쁘지만 형태 자체도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라서 더할 나위 없이 진짜 예쁜 20cm 원형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정품 투명 스티커 붙어있는 브라운 컬러. 1871년도에 시작이 된 시라쿠스 뉴욕 그리고 뭐 다양한 레터링 라인 이렇게 정품 이렇게 스티커가 뒤에 두 개가 더 붙어있어요. 정품 로고 같이 확인해주시면
어떨까요?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24cm 원형입니다. 24cm 원형. 24cm 원형은 진짜 디너 접시로 너무 잘 쓰일 것 같은 24cm하고 20cm하고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런 느낌인데 약간은 요렇게 겹쳐서 쓰셔도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24cm는 진짜 뭐 어떤 음식을 담아놔도 좀 푸짐하게 연출이 되는 레터링이 각각 다 제품마다 좀 다른 느낌으로 레터링이 되어 있어서 이거 선택하시는데 아마 좀 되게 고민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24cm 원형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한 2.5cm 정도 쫙 둘러져 있는 부분에 음각으로 정말 깔끔하게 레터링이 되어 있어서 품질 면에서는 굉장히 고퀄리티. 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브라운하고 그린 컬러가 잘 어울리는 이유가 이 색상 자체가 그냥 쨍한 화이트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빈티지한 무드로 쓰시기에 딱 좋고요. 뉴욕에 없는 사이즈의 접시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즈의 아쉬움을 조금 더 해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빈티지한 느낌 그린 컬러의 24cm 원형입니다. 사이즈가 다 너무 좋네요. 진짜 이렇게 두고 보시면 24cm, 20cm, 네, 이렇게 다양하게 화이트랑 같이 올 기본적으로 레이어드해서 쓰시기도 너무 좋은 네, 접시. 그리고 27cm 원형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엄청 큼지막. 27cm 원형 그린 컬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의 접시는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포인트로 이렇게 레터링 그린 컬러 정말 예쁜 그린 컬러로 이렇게 잡아줬고 이 보이는 부분 음식 부분에서 살짝 보이는 부분에 레터링 감각적으로 넣어서 고기 구운 거 다 얹어놔도 진짜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될 24cm 원형입니다. 되게 좀 차분한 듯 하지만 큼지막하게 시라쿠스 레터링 참 들어갔고요. 이거는 브라운 컬러 브라운하고 그린하고 굉장히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쓰실 수 27cm 원형이에요. 27cm 원형 그린하고 브라운 느낌이 진짜 조금 선택 장애를 일으킬 만큼 되게 예쁩니다. 둘 다 다 예뻐서 네,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간에 후회 안 하실 27cm 원형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원형 접시 레터링은 16cm, 20cm, 24cm, 27cm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쿠푼은 15cm, 18cm, 파스타는 21cm. 파스타볼은 진짜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거 방금 소개해드렸던 타운볼은 이런 느낌.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의 타운볼 25cm 그리고 16cm 원형 소개해드렸고 쿠프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머그입니다. 머그 너무 예뻐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를 클로즈업하지 마시고 이렇게 머그입니다. 되게 예쁘죠? 450ml 용량인데 그냥 이렇게 우드스푼 하나만 탁 꽂아놔도 진짜 가을 느낌의 오목 머그입니다. 머그인데 아까 그 뉴욕의 오목 머그하고 또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런 디자인 면에서 이렇게 입이 닿는 부분에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줘서 입이 닿는 부분이 좀 도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신데 이거는 입이 닿는 부분을 감각적으로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서 도톰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코코아나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런 거 드셨을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시라쿠스 정품 네, 스티커 붙어있고 하단에 메이드 인 저펜이라고 저펜 메이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오목머그가 저희가 또 되게 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레터링 오목머그 그린 컬러 그리고 이거는 브라운 컬러입니다. 진짜 따뜻한 코코아 한 잔 너무 잘 어울리네.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오목머그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푸치노 잔인데요. 카푸치노 잔은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예쁘죠. 230ml 용량인데 용량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커피나 라떼 같은 거 어울릴 만한 잔이에요. 이게 실물이 훨씬 더 예쁜 카푸치노 잔입니다. 보시면 쏘서 깔끔하죠? 여기 보시면 이런 느낌. 진짜 손에 딱 잡히는 이 묵직함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입니다. 뒷부분 230ml 용량의 카푸치노 잔. 그린 컬러고요. 이거는 브라운 컬러. 선물하시기에도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네, 시라쿠스 레터링 네, 카푸치노 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아침마다 모닝커피 한 잔 탁 하시기에 좋은 느낌의 네, 카푸치노 잔 소개해드렸고요. 일단은 라떼 잔도 있습니다. 라떼 잔은 이런 느낌.
되게 큼지막하죠.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이거 스프 볼로도 손색이 없는 뒷부분에 이렇게 시라쿠스고 정품 로고까지 쏘서 굉장히 큼지막하게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또 라떼 같은 건 좀 이렇게 큼지막하게 먹어야지 라떼 거품 쫙 입에 묻히면서 그죠? 이렇게 드시기에 좋은 라떼 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브라운 컬러. 예뻐요. 라떼잔 진짜 예뻐요. 이런 커피잔 선물해 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라쿠스 쏘서도 깔끔한. 그리고 지금은 품절이지만 이제 11월 초에 입고 예정인 스프볼입니다. 여기 스프볼 470ml 용량이라고 용량까지도 정말 친절하게 적혀있는 스프볼인데 스프볼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16cm 원형이랑 같이 이렇게 레이어드 하시면 되게 예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프 볼 쓰시기에도 너무 좋아요. 16cm 원형하고 이렇게 매치해서 쓰시면 너무 예뻐요. 여기 양손 스프 볼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손잡이 스프 볼이고요. 요거는 11월 초에 아마 입고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품절입니다. 요거는 그린 컬러. 이렇게 해서 레터링 제품까지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시라쿠스 뉴욕 홈세트뿐만 아니라 뭐 단품 구매 아니면 레터링 같은 것들은 진짜 그 라이브 중에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이제 알림받게 해놓으셨다가 이렇게 라이브 특가로 구매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 또 제품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에 엘솜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채팅이 가능하시고 문자, 전화, 그리고 네이버로 보고 계신다면 네이버 톡톡, 인스타로 보고 계신다면 DM으로 엘솜.official이거든요. DM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홈세트랑 레터링 이렇게 방송하느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제품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대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즐거운 화요일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전 지금까지 엘소매 김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